뭘 해도 귀여운 칸테, 웃음껏 밤모습 화제, 비결랑 어색하네. 하근수 기자, 은글로 칸테에 대한 팬들의 사랑이 불타고 있다. 첼시는 30일 오전 4시, 포르투갈 포르투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도드라강에서 열린 2020-21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1-0으로 꺾었다. 이번 승리로 첼시는 9년 만에 비기어를 손에 거머쥐었다. 경기 시작부터 치열한 양상이 벌어졌다. 맨시티는 짧은 패스 위주로 볼 점유율을 챙기며 첼시를 압박했다. 첼시는 롱볼과 패스를 적절히 섞으며 역습 위주로 공격을 시도했다. 토마스 투헬의 역습 전술이 빛을 발했다. 전반 43분 메이슨 마운트의 날카로운 침투 패스가 중앙 카이 하베르츠에게 연결됐다. 하베르츠는 침착히 마무리 지으며 귀중한 득점을 성공시켰다. 설상가상 맨시티의 악재가 발생했다. 후반 13분 안토니오 류디거와 충돌한 케빈 더 브라위너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 맨시티는 가브리엘 제주스, 페르난지뉴 등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끝내 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종료 직전까지 슈팅을 이어갔지만 첼시를 뚫진 못했고 결국 경기는 1-0 첼시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로써 첼시는 2011-12 시즌 이후 9년 만에 비기어를 거머쥐는 데 성공했다. 당초 객관적인 전력에서 맨시티에 밀린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이날 첼시는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 토마스 투헬 감독 부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첼시가 UCL 우승이라는 정점을 찍는 데 성공했다. 별들의 무대 정상에 선 첼시 선수단은 환호에 빠졌다. 본격적인 트로피 세레머니에 앞서 메달 수여대에 선 선수들은 메달을 목에 건휘 하나같이 비기어에 입을 맞추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이러한 가운데 캉테의 반응이 화제를 낳고 있다. 비기어 앞에 선 캉테는 입맞춤 없이 트로피를 양손으로 툭툭 친뒤 재빨리 이동했다. 마치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어색하면서도 수줍은 표정을 진채 재빨리 이동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팬들은 캉테의 귀여운 모습에 환호했다. 팬들은 칸테가 지구 최고로 귀여운 사람이란 걸 장담해 비기어랑 어색한 것좀 봐. 어떻게 저 선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겸손함의 끝이다. 보기 좋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